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20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론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팔을 불며 모여서 기도하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에덴 동산 같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여호와의 날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혹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납고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의 날을 만나는 것일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이미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사는데 문제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 하는 게 뭔 잘못이냐?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다, 소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탕자가 자신의 삶을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품이 탕자의 마음을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가 늦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머뭇거리기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 말고 거짓으로 회개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음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행하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점차 그 본래의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행동만 남았습니다. 가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었고 옷을 찢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자주 울었습니다. 화가 나도 옷을 찢었고 기분이 나빠도 옷을 찢었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일까요?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만 찢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드리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왜 부흥회는 많은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삶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옷만 찢는 것은 아닐까요? 눈물만 흘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요즘은 옷도 찢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행사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잃어버립니다. 이번 본부흥회는 마음을 찢는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외적인 경건만 과시하는 일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옷만 찢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언제나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왜 유해의 선지자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성품이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첩첩산중입니다.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극심한 가뭄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웃의 적군들은 호시탐탐 무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자포자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나팔을 불라는 말은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구원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는 나팔 소리는 소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오래 사신 노인들도 나와야 하고 가장 어린 어린이들도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 와야 되고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까지 모든 공동체가 나오라는 것은 지금이 바로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에 정직해야 되고 음란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공동체가 모였을 때 제사장들은 낭실, 다시 말하면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며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주의 백성이 짓밟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이방인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의 말이 들어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의 말이 요엘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직분자이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제약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돈만 많이 벌면 출세만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여기는 삶.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편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편안한 신앙생활만 추구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울어야 하겠습니까?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먼저 믿은 성도가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부모가 먼저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는 누가 먼저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재앙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옷만 찢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이번 봄 부흥성회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찢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교육자, 교사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인도자와 선교회 회장님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울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각기주스쿨 개강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부모들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방이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로운 1년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아동부와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3.1 구국기도에 아버지 지역과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봄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있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 학기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조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